개수대에 물을 반쯤 채운 후 사이다를 물에 부어주는데요. 그런데 굳이 병을 물 안에 넣고 붓는 이유가 있나요? 이 탕수육 쏟아 붓는 것도 이렇게 버리면 탄산수가 빠질 것 같아서 물 속에서 직접 탄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이다와 함께 식초를 타고 그물에 약 20분가량 부추를 담근 후 다시 흐르는 물에 20분간 담가두면 부추가 더 싱싱해지면서 색도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아까 시들었던 거에도 그나마 좀 생기가 들잖아요. 색감도 선명해지고 더욱 싱싱해진 모습인데요. 부추 잎부분과 대파, 양파 껍질 우린물을 믹스에 넣고 곱게 갈아주면 탕수육 반죽의 베이스가 되는 부추물이 완성됩니다. 이 부추물은 자장면과 짬뽕에 들어가는 면을 뽑을 때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정말 독특한 것 같습니다. 반죽기에서 1차로 완성된 반죽을 꺼내 손반죽을 시작하는데요. 반죽 안에 들어간 공기를 빼주면서 찰기까지 더해주니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좀 더 주물러가지고 필력을 좀 줘야 되니까 또 한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잘 주물러줘야지 하면 완성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반죽을 기계에 올려 면을 뽑아줍니다. 초록초록 보기만 해도 정말 예쁜데요.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튀김 반죽 시작! 전분하고 찹쌀하고 홍합해인 거. 찹쌀이 겉을 한번 튀김에 코팅해줘요. 그래서 바삭거리고 처음 인간 저희 탕수육의 특점이 처음은 바삭거리고 좀 녹을수록 이제 쫀득거리는 거. 그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찹쌀하고 전분하고 찹밥을 쓰고 있고요. 찹쌀가루와 전분가루, 부추물을 넣어 만든 튀김 반죽에 두툼한 고기를 넣어 옷을 입힌 후 뜨거운 기름에 넣어줍니다. 기름에서 맛있게 튀겨지는 튀김. 색깔도 초록초록하니 예쁜데요. 바로 해야지 맛있잖아요. 손님들 멀리 오셨는데 바로바로 해드려야지 그게 또 예의가 없고 음식 맛도 살고 한마디로 그냥 뭐 대접 이종훈 손님한테. 바로 그때! 1차로 튀겨진 뜨거운 튀김을 얇은 장갑만 낀 채 만지는 명인. 자기들끼리 붙어있는 뜨거운 튀김을 손으로 떼어냅니다. 옛날 하단이니까 그래서 지금 뜨겁다고 또 밖으로 멈출 수가 없고 또 오셔가지고 한참 기다리시는데 지금이 쳐도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빨리 대접해드려야지. 그렇게 명인의 노력으로 더욱 맛있게 튀겨지는 탕수육 튀김.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튀김을 때리듯 치는 건가요? 이거 일부러 제가 세게 치면서 그냥 부시고 있어요, 겉에를. 그럼 부서진 부분이 한 번 더 튀겨지라고. 그러면은 그 식감이 좀 더 빡빡해지고 안쪽은 이제 뜨거운 부분 뜨거리고. 손님에게 더 맛있는 탕수육을 대접하기 위한 명인의 노력. 정말 명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어느 하나도 허투른 것이 없는데요. 튀김들 역시 그 마음을 아는 건지 더욱 맛있게 튀겨집니다. 드디어 완성된 튀김. 우와. 이 빛깔 좀 보세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완성된 튀김옷을 양쪽으로 당기는 명인. 어머. 이거 보이시나요? 이 찰기. 먹는 손님마다 극찬하는 탕수육 소스. 부추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이 소스로 말할 것 같으면 명인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탄생시킨 핵심 중에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개개인의 취향을 위해 가장자리에만 부어주는 센스까지 정말 최고입니다. 주방 뒤편에 마련된 저온 창고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는 박승현 명인. 그 안을 들여다보니 레몬과 물을 이용해 만든 무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디님께서도 어떻게 냄새 괜찮지 않아요? 향이 엄청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거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고 고생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핵심 포인트, 무청 담그는 모습을 슬쩍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물을 일정한 크기로 얇게 썰어준 뒤 파를 넣어줍니다. 그 위에 깨끗하게 씻은 레몬을 넣고 설탕을 부어주면 무청 만들기 끝!
그리고 몇 달간 숙성을 시키면 먹기 좋은 무청이 완성됩니다. 시작은 평범한 탕수육이었지만 언젠가는 꼭 새로운 탕수육을 개발해야겠다고 다짐한 박성현 명인. 그렇게 부추와 탕수육을 조합해 새로운 메뉴 개발에 성공.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2018년 지금의 부추 탕수육이 완성됐다고 합니다.